아, 저는 그 아, 약간 약간 레온? 아, 야! 야! 야, 뭐야, 이거? 야, 자세 뭐야! 야, 나, 야, 이거 언제 적 아, 저 똑같거든요? 자, 그럼 꽃을 봐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니, 꽃을? 아, 잠깐만. 바로 그러면 중독사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도 근데 그럴 때좀 섹시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막 이제 썸남 있으면 썸남이 막 본인 일 겁나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매력적일 것 같아요. 화나냐? 지금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하지마 하지마. 아, 죄송합니다. 좀비 좀비 같아. 여기가 어디죠? 와, 미쳤다. 이렇게 도와준다. 컴퓨터도 있고. 아, 미쳤다. 이상. 이거 제거 맞죠? 제가 가지겠습니다. 근데 감성 뭐야? 레이스 대박 대박. 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너무 웃겨요 이거. 오케이. 그럼 막 처음 해봐요. 근데 이거 공부한 사람 한 명도 없죠? 아닙니다. 대부분 다 공부를. 진짜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지금 고3, 고2쯤 되면은 네. 제가 아마 이 중독서실 콘텐츠에 참여했을 것 같아요. 왜냐? 전 관종끼도 있고 이런 데 참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헐 신기해! 파이팅! 인생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 여러분 공부시키지 않을 것이거든요. 중독서실에 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실 총무 미혜민우 그리고 진자님입니다. 옆에 총무분이 많이 들떴지만 공부하지 않은 강태가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노래하듯이 암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 아닌가요? 그냥 힙합을 혹시... 듣고 있는 건가? 가스, 기사, 산업 그냥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학생분이신 줄 알았는데 관종입니다. 아. 자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머리카락만 보여줬다고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요? 저는 근데 싸강할 때 네. 진짜 딱 여기까지만 보이게 전달. 그 아래 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감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잘입니다. 좋습니다. 최민서 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한국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이뻐요. 아 죄송합니다. 자림 씨. 네. 저희는 총무입니다. 정확하게 아이. 공부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틴트 뭐 써요? 아 죄송합니다. 자림 씨, 저희가 총무를 지금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 네. 공부하시고 계신 교재를 보여주세요. 진자림 씨, 웃지 마세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혜 씨 경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왜 그래요? 저분이 혹시 총무이신 건가? 지금 민우님 뒤통수 이렇게 찍고 계신 건가?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다른 분들 냄새가 나고 네네. 지금 웃음이 터진 거니까 방송 소리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웃지 마세요. 어? 오빠 멋져요. 자임 씨. 아 네? 그러니까, 오빠 멋져요라니. 그러니까 우참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알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사실 거의 전교 1등이죠. 네. 뭐야, 페이커 아니야? 약간 침착맨님 약간 느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진자림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하고 계신 교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 역학 뭐예요 이게? 귀엽다. 관심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아, 네. 관심을 좀 공부에 집중. 얘 봐라. 굉장히 위험한 방법인가? 이게 어머 이건 뭐죠? 장조림. 아, 근데 저 뒤에 얼굴은 일단 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라고요? 그렇구나. 이 사람. 아 그렇구나. 여경은 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치고요 지금. 아 혹시 조정식이란 분을 아나요? 조정석은 압니다. 잼민 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잼민?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군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약간 제자 수학나형이라고? 아 수학나형! 아. 우와 아 이게 정말 순수해요. 클럽 공부법 있었나요? 틱톡 같은데요? 약간 지금 틱톡 조명 켜두신 것 같거든요. 좀 잘하실 것 같긴 해요. 아 틱톡을? 저 조명 뭐죠? 뭐. 자기 방인 거. 아 머리 좋다. 아 이런 연출을. 근데 나도 몰랐어요. 잘생기셨어요.
자림씨. 아, 감사해요.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야, 얘네 뭐야? 자림씨 본분을 지켜야지 뭐 하십니까? 아, 오! 뭐예요? 그러니까 운동 공부법이라고. 어우. 뭐죠? 아, 이건 현상수배 공부법이라고. 합방한 사람들이 다 파괴가 됐다고. 혹은 그 광고 콜라보 했던 사람 다 파괴가 됐다. 아, 진짜요? 네네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와! 완전 똑같네. 저도 이 각도에서 딱. 야, 미쳤다. 이거는 진짜 남자 짜리밍이죠. 그쵸. 남자 짜리밍이네요. 오. 제가 쪼갰네요. 사기네요. 아, 얘 뭐야.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그윽한 눈이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탐정 준비생? 이게 뭐지? 실제 탐정이 꿈인 것 같아요. 아, 추리는 중을 아까 후리는 중으로 잘못 봐가지고. 뭐 저런 책 있죠? 한 3초 동안 생각했네. 아, 후리는 중, 유혹의 기술. 유혹의 기술, 아. 어, 이거 눈이 감긴 건가요? 불러볼까요? 사연님! 사연님!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연님, 공부 열심히 그쵸. 하셔서 우수하면 안 돼요. 아유, 뭐, 네. 사실 진짜 공부하면 저 표정 나오거든요. 아, 진짜 개하기 싫네, 이러면서. 저분이야말로 찐 공부하시다가 빡친 게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 문학이랑 키스 갈기고 있죠. 방해하지 말아요. 아, 네, 네. 지금 키스하고 있대요. 삼다수로 많이 마신 거 곧 화장실에 갈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빨간 책. 뭐, 저 책 굉장히 읽고 싶네요. 박태양 씨. 네, 혹시 그 빨간 책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 네. 야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치적 성향? 들켰네? 아, 뭐 약간 이런 느낌. 대출업자 아니에요? 대출상담. 세연아. 우수 원리? 어, 경고일입니다. 와. 조명이 거의 진자림급. 약간 인생 내 것 감성. 코스모스 철도 아닌데 튤립 아니야? 배경 빼세요. 충분해. 비주얼로 충분해. 아, 이분이구나. 네, 지성짱이라고. 장우림은 개웃기네. 야! 야, 나, 야, 이거 언제 적? 아, 저 옷 색깔도 똑같거든요? 자, 그럼 꽃을 바로 가겠습니다. 자리님 꽃을? 아, 잠깐만. 크, 여기서 옆에서 인트로 후보예요. 잠깐만요! 아, 뭐야! 아, 더러워! 야, 뭐야! 지성아! 지성아, 뭐야! 네, 정신없이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기TV 아니야, 여러분들? 아, 지기TV. 아, 저는 그 약간... 아, 약간 레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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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야 이거! 야, 자세 뭐야! 반대로 해! 지기TV 씨 경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기TV. 아, 두 분 투샷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분 좀 많이 졸린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네요. 초심...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초심으로 돌아가. 이 당시 교재가 뭐였어요? 이때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둘 중 하나였습니다. 집에 아직도 있나요? 아유, 버렸죠. 네. 굉장히 현실감 있어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있으면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데 그루프가 앞머리 이렇게 말아주기도 하면서 그 정도 돼서 진짜 개꿀이거든요. 아, 공부할 때? 저 공부할 때 개꿀이거든요. 공부하고 있는 거다? 네, 저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 척도를 재고 있네요. 하진 씨 뭐하고 있죠? 아,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잘하고 딱 규칙을 전부 어기고 있습니다. 하진 씨 경고일입니다. 소개팅 원서를 넣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읽어볼게요. 아, 방송 초기에 타 스트리머 언급해서 밴당해봄. 사과문 쓰고 풀려남아. 약간 이 업계에서 포상인가요, 경고도? 우리 업계에선 포상입니다. 감사해 하는데요. 뭐지? 진자림, 그녀는 만성 소화불량을 앓고 있다. 그녀의 위는 없기에. 제 키가 작다고 놀리는 거 같아. 미미누는 이미 정상에 올라. 설마 원정상? 아이씨. 개웃긴. 편집장이 경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새로 오신 총무님 저랑 줌 소개팅. 아, 비대면 데이트 그거구나. 이 최준씨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 여준씨? 지금 어떤 거 공부하고 계신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렉 걸린 거 같지 않아요? 네, 와이파이가 이분. 아이고, 고도의 연기라고 이게? 이게 어떻게 연기야? 멈춰있는 연기라고? 와, 그럴 수도. 미대 재수 그림 보여드릴게요. 저거 이제 미미민노 유튜브 나오면 막 차... 나가!
호상 감사합니다. 와! 와 뭐야! 야 진자님 특별 모의고사 지금 모의고사 여러분 해설 강의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끝났는데 네네. 이분만 유일하게 한번 소리를 켤까요? 특별 총무의 짜리밍 픽으로 지금 감격했는데요? 잘 보이나요? 네네네 네 미쳤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2월 진자님 특별 모의고사를 해설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저는 역시 이번에도 소통을 중시하는 강사입니다. 자 바로 자, 이 문항이 이제 유튜브에서 실제로 진짜는 Q&A2의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제 뭐라 하면 되냐면 선생님 긴장하셨어요? 오, 네. 아 오늘 짜리밍이랑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모든 150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